네, 안녕하세요. 오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세분 강연자들 모시고 이렇게 모더레이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영광이고 제가 여기 왜 앉아있냐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살짝 찍먹이라고 하고 좀 살아본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두분 엔지니어 분들이 계신데 저도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모자란 거는 아마 그 저널리스트 백그라운드랑 나머지 하나가 그 주사위를 회사에서 도입을 못했다는 것 같은데요. 좀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오늘 모더레이팅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 세션을 다 들으신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주사위 되냐, 약간 이런 거로 시작을 할것 같은데요. 저도 뭐 대표지만 모든 회사들이 주사위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종빈님 보셨을 때 어떤 회사들이 좀 주사위를 하기에 적합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주사일보다는 어떤 바뀌는 세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노동 형태,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근로자들이 만족하면서 좀더 지속 가능한 그런 근무 형태는 모든 업계에서 저는 어떻게든 도입이 되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주사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뭐랄까, 인풋한 시간과 아웃풋되는 결과물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R&D가 많이 그런 것 같거든요. 내가 앉아서 오래 생각한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이 아무래도 그 개발 같은 더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 네. 저도 바로 수긍이 가는 대답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정훈님한테 궁금한데 일주일에 얼마나 일하실까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대중이 없는데, 하루 정도를 놓고 보면은 한 6시간 일할 때부터 15시간 일할 때까지 되게 베리에이션이 큰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8시간 이상씩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좀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흔히 말하는 주 5일이네요. 네, 주 5일인데, 근데 회사 컬처가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날 점심에 팀원들이 다 같이 점심을 먹어요. 물론 온라인에서 먹겠죠. 줌을 보면서 먹는데, 먹으면서 Have a good weekend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노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 4.5일 정도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VR에서 모여서 먹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손재근 대표님 좀 떨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제가 질문을 할 거라서. 더 밀크는 주 5일인가요? 저희는 사실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풀타임도 있고 파트타임도 있고, 또 저희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 더밀크 코리아가 있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분 시차가 세 개잖아요. 동부에도 있고 지금 좀 서부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헨즈를 하면 저희가 5개 시차가 같이 접속을 하거든요. 아일랜드에도 한분 계세요, 그 디자이너 분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주 매태라는 것보다는 저희의 철학은 일단은 그 일하는 시간과 장소는 내가 선택한다라는 좀 철학이 좀 있어요. 그동안에 산업화 시대에는 주 5일, 주 4일 뭐 이렇게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기준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일하는 시간이 다그 집에서도 일할 수가 있고, 회사 어디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그 일하는 건가 아니면 즐기는 건가, 뭐 개념이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경계가 점점 좀 흐트러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개인이 선택을 하게끔 하고, 또 누구에게는 뭐주 4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주뭐 7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개인이 하는 거고, 중요한 건또 생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주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고요, 또 너무 논다 그러면 일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저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더밀크가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아주 고용노동성 유연성이 높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하였습니다. 정우님한테 좀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 회사 오프도 사실 올 리모트를 하고 있고, 저희도 VR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올 리모트 회사에서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뭐올 리모트 회사의 경우는 일단은 그 특히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출퇴근에 차가 정말 많이 막히거든요.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시간이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줄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올 리모트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기에 또 단점도 있는 게 이제 많은 회사들이 그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신입사원이 왔을 때 이제 온보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에서 일하면 오다 가다 만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서 제품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뢰를 쌓는 거. 예를 들면은 실제로 만났을 때 신뢰를 쌓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계속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코드 리뷰를 하면은 그 온사이트에서는 그냥 다 같이 일했으면 한 명한테만 리뷰 받으면 되는데 지금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봐 그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위한 어떤 프로시저가 생기고 그런 오버헤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올 리모트가 좋고요. 좋은데 여전히 그 도전적인 어떤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좀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했었던 LA에서의 모임 같은 것도 그런 격차들을 좀 줄이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팀원들이랑 팀원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신뢰를 쌓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그 올 리모트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올 리모트를 통해서 저는 그래도 올 리모트 모두 다 집에서 일하고 가상에서 일하는 게 정말 100% 회사에서 일하는 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지금은 한 80%, 70% 정도로 믿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단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모임을 한 후에 회사에서 얘기한 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 그러면 얼마나 자주 만날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는 회식도 없고 만나는 일도 잘 없어가지고 그런 이제 80%로 줄어드는 행태가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머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LA에 모여서 오프사이트를 가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볼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아까 들었을 때 몇백 명 직원이 있다 보니까 모이는 일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팀 액티비티 아니면 팀원들의 어떤 화합을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그냥 평소에는 각자 잘 놀아요. 그 게덜타운이라고 이렇게 VR로 일하는 이렇게 2D RPG 게임 같은 데 내 캐릭터 있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미팅 가면은 거기서 사람 소리 들리고 막 그런 걸로 그냥 이렇게 놀면서 평소에 같이 다 일하는 친구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정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어쨌든 얼굴을 보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옵사이트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가져요. 그래서 저희 팀도 몇 달 전에 했고 또 저 이제 돌아가면은 그 다음 주에 또 그 시카고 그거 하러 가고 그다음 전 회사가 1년에 한 번은 다 모여요. 그래서 올해 초 3월인가 피닉스 쪽에서 한번 모였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만남을 갖긴 합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오프라인 만남을 가져서 팀원들의 화합을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원격 근무가 많이 활발해졌는데요. 그때 혹시 어떤 식으로 원격 근무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내일부터 원격 근무라고 한다고 이런 게 잘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좀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종민님이 제일 적합할까요? 네,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저는 그때는 우버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였어요. 3월 언젠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였고 4월 12일 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집에 가느라고 건물 지하에다가 제 자전거를 이렇게 그냥 묶어놓고 왔었는데 나중에 거의 1년이 돼서 이제 자전거 찾으러는 가야지 이직하니까 했는데 그 건물주가 자전거를 팔아버렸어요. 그런 일들도 겪고 그렇게 정말 갑작스럽게 그냥 집에 갔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만큼 코로나가 되게 큰 변화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가운데 계신 두 분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나는 올 리모트인 회사만 가겠다이신가요? 정우님 대답해 주실까요? 올 리모트를 경험해 본 이상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올 리모트에서 회사로 일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급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물론 어디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조금 더 보다 이제 근본적인 거는 내가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유가 주어져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 올 리모트가 주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민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직을 할 거면은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올 리모트가 아니라고 해서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트를 전혀 하지 않고 그 올 이렇게 임펄스만 하는 회사는 그 제가 출퇴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약간 시대에 뒤쳐져 있다는 느낌 때문에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종빈님은 테슬라는 안 가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 저희가 뭐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이제 케빈 대표님께서 뭐 LA에서 오셨고요. 더 궁금한 거는 이제 미국을 크게 봤을 때 다양한 테크 도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부에는 뭐 시애틀, 아마존으로 유명한 시애틀도 있고 밑에 LA도 있고 요즘 이제 뉴욕이나 뭐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건님이 인터뷰를 많이 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각 도시들에 대한 전반적인 한 줄평 또는 여기는 어떤 곳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지금 팬데믹이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저희가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직원분들이 다 미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리모트로 일해서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다 1년에 저희도 한 번에 다 모이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기간에는 제가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욕도 가고 또 뭐 LA도 가고 또 여러 도시를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매력적인 도시로 변한 게 이제 뉴욕이죠. 뉴욕. 뉴욕이 상당히 웹3나 또 크립토 씬이 굉장히 크고 또 뉴욕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고 또 되게 힘들었어요. 뉴욕이. 그래서 그거를 좀 치유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뉴욕에서 많이 봐서 그게 좋았고 또 LA도 LA는 워낙 또 힙한데 LA도 LA는 최근에 특히 이제 테크 씬이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일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많은 스튜디오들이 있고 또 VR과 관련된 회사들 또 그래서 실리콘 비치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 LA 지역에 산타모니카 해변 그 지역에 스냅 본사가 거기 있고 VR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LA가 최근에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하죠. 또 틱톡커들 다 그 집에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산업이에요. 그게 큰 산업인데 그래서 이제 LA도 굉장히 바이브가 좋고 어떻게 보면은 재미로 보면은 실리콘밸리가 재미가 많이 없죠. 사실은 예.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아직도 건조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이나믹스가 비즈니스의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상당히 또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도시죠. 그래서 미국은 각 지역별로 저는 아까 엑소더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리콘밸리가 엑소더스 되면 실리콘밸리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면 자유로운 출퇴근 그 다음에 뭐 어자일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그런 변화에 적응하고 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미 전역에 퍼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엑소더스라는 말은 실리콘밸리의 그런 방식이 전 미국에 좀 퍼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도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스타트업 문화가 원래 안 그랬는데 예, 그렇게 변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좀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서 저희 요즘 이코노미가 안 좋다는 얘기를 아까도 해주셨는데 그 특히 저도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는데 그 빅테크에 작년에 이직한 친구들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스톡옵션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고 이렇게 우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저야 뭐 가끔 찾아가는 거니까 저한테 우는 소리 할 수 있지만 현지에서의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떤지 특히 엔지니어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도 궁금해서 종빈님이 한번 친구들은 어떤 상황인지
네, 볼트는 펀드레이징 잘했지만 친구들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저희는 그 회사의 3분의 1이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떠났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우버에 있을 때도 레이오프가 한 10% 정도를 레이오프하는 일이 그렇게 오래 안 있었는데도 한 두 번인가 있었어요. 세 번?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사람들 레이오프 되는 게 큰 일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직종마다 조금씩 다 이렇게 차이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겠지만 저의 친구들,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나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그렇게 레이오프 돼도 한두 달 안에 새로 또 잡 구해가지고 열심히 잘 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막 어떤 위기감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 레이오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레이오프가 이렇게 어나운스먼트, 공지가 딱 되면은 그때의 분위기라는 건 어떨까요? 정말 처참하죠. 다들 막 특히 그 우버는 사람들이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막 이놈의 회사가 막 이랬는데 볼트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다들 내일 나 직장이 있는 거야? 그런 두려움. 또 한 가지 컨텍스트는 볼트가 레이오프를 하기 직전에 볼트의 거의 유일한 경쟁사였던 다른 스타트업이 완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증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어쨌든 간에 모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분위기 안 좋죠. 레이오프하면. 네, 저는 되게 유연하다고 해가지고 다 하하호 한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그 정우님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열심히 채용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런 뭐 빅테크 회사의 스톡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데나 아니면 구직자 수가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주변에 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스톡 옵션의 그 가치가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집을 살려고 계획을 했는데 물론 지금 사기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계획에 차질을 빚어서 이제 울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스톡 옵션으로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옛날만큼 이제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희 작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큰 대기업 뭐 구글이나 메타나 이렇게 그런 곳에 이제 지원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레이더에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하는 게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잡들이 많다. 저희도 지금 오프닝이 있지만 사람들을 뽑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직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잡의 수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것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그 스탁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작은 회사들한테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좀 안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지만 사실 2주 전에 엄청 큰 뉴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어도비가 그 피그마 UX/UI 툴로 유명한 피그마를 약 20빌리언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한 30조 가까운 밸류로 산 적이 있는데요. 이 이벤트가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재곤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도비 피그마 인수 건 올해 제일 큰 건 중에 하나였죠.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1월 달에 발표한 거 이후에 제일 큰 거였고 그리고 뭐 오버페이 논란이 뭐 많이 있죠. 사실 어도비가 근데 저는 뭐 그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쟁자를 없애는 수준 그런 딜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산업 자체를 그냥 인수를 한 거거든요. 피그마라는 큰 비즈니스 툴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의 문화고 그 디자이너분 다 쓰는 툴이기 때문에 어도비가 잘 인수했고 그리고 그런 딜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마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딜이 나오는구나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딜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도비냐 피그마 누가 승자가 되느냐. 사실 그 벤처 캐피탈의 승자죠. 어떻게 보면은 VC가 그 인덱스 벤처스 특히 올해 그러니까 인덱스 벤처스의 이번에 피그마 딜은 VC 역사상 가장 큰 엑짓이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 맛에 VC 하는 거죠. 그죠?
아키? 예, 그 맛에 예, VC를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뭐 그런 그 뭐랄까 역사가 또 만들어진 거고요. 또 딜런 필즈는 사실 그 피그마 창업자 중퇴를 브라운 대학 명문 대학이죠. 거기 이제 중퇴를 했는데 그 중퇴하면은 주는 펀드가 있어요. 우리 그 제로 투 원, 음? 제로 투 원 하는 그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네. 피터 틸이 원래 이제 중퇴자들한테만 주는 펀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너 중퇴하면 투자해 줄게 해가지고 나온 게 그 딜런 필즈거든요. 딜런 필즈가 그리고 부모님들은 졸업하라고 제발 하는데 그 투자 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그 딜을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VC와 또 창업자의 큰 승리였던 그런 딜이 이번에 어도비와 피그마의 뒷이야기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피그마 딜이 발표가 된 이후로 어도비 주식은 약 한 15% 정도 빠져가지고 150빌리언이던 마켓캡이 한 130빌리언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VC는 승리하였지만 그 어도비 주식을 들고 있었던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좀 배가 많이 아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배가 아픕니다. 예. 어도비 들고 있었어요. 네, 뭐 언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앞에 세션에도 나왔지만 이 사스 또는 B2B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워낙 크다는 걸 이 딜로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툴 덕후라 가지고 이제 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서 이제 가운데 계신 두 엔지니어 분한테 궁금한 게 많은데 특히 요즘 이제 노코드라고 해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이 트렌드가 있는데 혹시 내부에서 어떤 툴들 사용하고 계신지 되게 엔지니어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좀 한 리스트업을 해주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피그마에 대해서 되게 매크로한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를 드리면은 그 창업자들과 디자이너들의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 피그마의 되게 초반의 멤버들과 친구였대요. 저희 창업자가 20대 초반, 2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20대 초반이랑 중반에 자기 친구 중에 은퇴를 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근데 그게 지금 요즘 상황이 되게 어렵고 IPO가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힘을 주나 봐요. 그렇게 이제 이제 창업자에서는 어떤 희망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되게 고무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디자이너들은 그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아서 피그마의 모델이 이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는 되게 작고 엔지니어가 되게 가장 중요한 리소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코드나 아니면 로우코드, 코드를 많이 쓰지 않는 그 툴들을 많이 써서 엔지니어들에게 일이 몰리는 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웹플로우를 써요. 웹플로우를 써서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엔지니어한테 부탁하지 않고 바꿀 거 있으면 빨리빨리 바꾸게. 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는 어떤 걸 쓰냐면 타입폼이라는 걸 써요. 타입폼 뭐냐면 수업을 듣고 나서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잖아요. 근데 피드백 받으려고 이메일에 그 인베드 하려면은 엔지니어 도움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바이패스 하려고 타입폼이라는 걸 써서 이제 마케터들이 질문을 바꾸고 싶으면 알아서 바꿔서 이메일 보내는 그런 걸 쓰고 있고 그 다음 또 저희 회사는 또 작아서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애널리스트가 없는데 SQL을 어떤 코드라고 본다면 SQL을 쓰지 않고도 그 애널라이즈를 잘 도와주는 뭐 메타베이스 이런 툴들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코드나 로코드가 굉장히 적은 그 엔지니어 리소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다른 부서, 뭐 마케팅, 프로덕트가 이제 알아서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금 더 이네이블 해주는 그런 툴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종비님도 좀 얘기해 주실까요? 툴 이런저런 툴들 말하면 정말 많을 것 같고요. 제가 근데 오늘 발표하는 얘기와 가장 관련 있는 건 아마 그 아사나일 것 같아요. 이게 태스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만들고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거를 뭐 캘린더에 넣을 수도 있고 타임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굉장히 많이 쓰게 된 게 그 저희 주사일 근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매니저예요. 왜냐면 이 주사일 근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팅을 싹 다 없애고 미팅을 최소화했잖아요. 매니저들은 이제 그 전에 내 팀 모아놓고 한 시간 미팅할 수 있었던 거를 어떻게든 한 5분, 15분 찾아가지고 팀 멤버 한 명 한 명들이랑 시간을 막 이렇게 써야 돼요. 그거를 좀 완화시켜주길 좋아하는 게 좋은 게 그런 아사나 같은 태스크 매니지먼트를 각 IC들이 쓰면서 매니저들이
내 매니저가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뭘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어디까지 왔고 이게 타임라인 될지 안 될지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볼트에서는. 네, 방금 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없앴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천을 7개나 받은 이 질문이 회의를 없애는 거는 잘 모르겠고 회의 시간 아까 줄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줄였나 5분짜리 회의는 15분에서 5분을 어떻게 줄였냐 약간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회의 시간을 줄이고 계실까요? 그러게요. 줄여진 것 같은데 그냥 디폴트 캘린더가 그전에는 캘린더에 뭐 잡아야지 하고 딱 구글 캘린더 누르면 30분 블럭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는 딱 누르면 15분 블럭이 잡혀요. 그래서 미팅들이 자연스럽게 15분이 됐어요. 캘린더 리셋하고 미팅 다시 잡아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디폴트로 찍나 봐요. 그래서 15분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을 아마 줄인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쓰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서면으로 뭘 다 하고 읽고 와서 말할 일이 별로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UX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 문화적인 승리인 걸로 네, 알려준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참 되게 한국 사람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3일 쉬고 오면 다시 온트랙 하는데 힘드시지 않나요? 처음에 그랬어요. 저 처음에 그 시범 기간 동안에 그 월요일이 그 전보다 100배는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막 어쩌다 목요일날 뭐 하고 있었지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랬었는데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인간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쉬는 요일 그 아까 말씀드린 고객 지원 이런 데는 교대로 하고 그 외에는 다 금요일 날 쉬어요. 정말로 월화수목토토 일이에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 TPO 그 베케이션이 며칠인가요? 무제한 PTO죠. 그것은 즉 없다는 거죠. 제한 없습니다 PTO.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조금 더 큰 쪽으로 넘겨볼게요. 이건 이제 재건님한테 들어온 질문인데요. 메타버스의 이제 핵심 기능이 현재 이제 게임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 엔터 쪽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약간 유비쿼터스, 예를 들면 뭐 식품이나 재고 관리 아니면 쇼핑 이런 더 넓은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그 좋은 질문이신데 이거를 쉽게 맞출 수는 없죠. 주가 쉽게 얘기 못 하듯이 지금 어느 시점에서 더 이게 비즈니스 툴로 되느냐라는 것들은 좀 쉽게 예측은 좀 안 되죠. 근데 뭐 이게 필요한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가상 VR 지점에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오락을 하거나 그런 면에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게 이제 생산성 툴로 쓰이거나 그게 메타에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워크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넘어가는 시점은 뭐 저희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그 미래의 변할 거를 좀 과소평가하고 앞에 변한 거를 과대평가한다. 당장 앞에 있는 거를 굉장히 와우 해가지고 막 다 올 것 같이 막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또 먼 미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인데 과소평가해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메타버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앞에 당장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것 같고 또 하지만 또 너무 무시해가지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아까 강연할 때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고의 방식이 온오프 방식이 좀 있어요. 흑백으로 어떤 거는 예를 들어 웹 2.0, 웹 3.0, 웹 3가 나온다니까 웹 2는 다 바보 같고 또 완전히 앱솔리트 된 것 같고 막 그런 거 하고 새로운 게 뭐 하나 하면 거기에 막 쏠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화이트면 여기는 블랙이야 이런 식으로 흑백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사람이 뇌가 그렇게 되는데 실은 우리는 이제 온오프 사고가 온오프식이 아니라 이게 다이얼 이렇게 디밍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조명도
줄였다가 이제 켜졌다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웹2와 웹3의 어딘가에 다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20년 후에 웹3와 메타버스 간다고 해서 웹2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존재하고요. 웹 2.0이 계속 존재하겠죠. 근데 지금 뭐 야후가 없어졌긴 하거든요. 웹 2.0 등장 이후에 10년 뒤에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웹3와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하고 웹3 나오고 웹2 여전히 크게 존재할 거고 또 구글이나 또 특히나 이제 요즘에 그걸 웹3 모델을 잘 알기 때문에 유튜브도 수익 광고 수익을 지금 배분하고 있어요 지금 틱톡이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웹2 시대는 더 연장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웹3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사고를 이렇게 웹2와 웹3 어딘가에 있는 거고 그 어딘가에서 큰 비즈니스 기회가 나타날 거예요. 그 내년에도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요즘 제가 실리콘밸리 가면 항상 하는 질문인데 그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이게 엄청 큰 사실 일이었고 작년에 여기에 이제 반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정빈님 먼저 물어볼게요. 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바꾼 게 임팩트가 어느 정도 있었고 주위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좀 했을까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걸로 막 우스갯소리 하고 그러는 거 말고는 그걸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는 만약에 메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페이스북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고 보통 자기가 그 조직 안에서 인스타그램, 왓츠앱 막 이렇게 하는 프로덕트 위주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저는 메타라는 이름 오늘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메타버스랑 많이 관계가 없으신 분의 이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정훈님은 좀 더 관계가 있으시니까 약간 더 파지티브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아마 파지티브하게 생각되는 소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처음에 이제 창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펀딩을 언제 할까를 이제 기점을 잡는 건 이제 언제 잡아야 되는지 했는데 그 기점을 잡은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오큘러스 디바이스가 1밀리언 100만 개가 이제 미국에 뿌려진 게 한 가지 이제 시그널이었고 100만 개가 뿌려졌다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과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라본 게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메타라고 올인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이제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구나라는 그 이제 확신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오큘러스 어쨌든 연관돼 있긴 하지만 그 메타라고 바꿨던 것이 아 우리가 VR에 베팅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뱃이 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기대를 갖고 좀 기대를 줬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널리스트로서 재건님도 그 이야기에 한 숟갈 얹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메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좀 상징 같은 단어인데 그걸 버렸다는 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발표를 할 때 그리고 메타버스는 워낙 또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관심도 많았고 또 분석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비즈니스 임팩트는 상당히 크죠 사실은.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사회적인 소명이 끝나고 또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와서 또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20년은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전환적인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안에 되시는 그러니까 그 메타의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도 했죠. 그리고 조롱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저같이 이제 저널리스트가 계속 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실리콘밸리 역사에 한 좀 점을 찍은 그런 사건 사명 변경이 그렇게 사건이다라는 사람 회사는 많이 없거든요. 메타가 그렇게 됐던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단기간에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시고 실리콘밸리, 넓게는 미국에서 일하는 트렌드,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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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